그 대나무 통발을 이제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자, 주변에 앞에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제가 안 보이고 있죠? 입구를 막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리 빨리. 와! 대박! 와! 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에그박사가 친환경 통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거대한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이 대나무로 제가 통발을 만들어 볼 건데요. 실제로 옛날에는 이 대나무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일단 대나무를 잘라야 돼요. 이야! 자, 안에 보면요, 이렇게 대나무는 특징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충분히 갇힐 수 있다는 말이죠. 물고기가 안에 충분히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가 간혹가다 물에 있는 경우 그러면은 이곳에 장어도 들어가서 살고 그 다음에 다른 물고기도 들어가서 산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걸 잘랐으니까 원리는 그래요. 물고기가 통발에 한번 들어가면은 못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구는 뺨! 페트병 입구를 잘라서 여기다가 딱 붙이면은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나올 때는 절대 못 나온다는 사실. 자, 일단 이거 잘라야 되는데 칼로는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미니 글라인더를 이용해서 자를 겁니다. 보호장구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구멍이 생겼죠, 이렇게? 자, 여기다가 패드병 이제 앞부분을 딱 끼우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위험하게 칼을 쓰실 땐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른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 자, 양쪽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여기다가 뚜껑을 덮으면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페트병 앞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끼워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에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편으로는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정만 하면 딱이거든요. 자, 틈 없지? 안 빠져. 이거 물어 뜯어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안 빠집니다. 이야, 이거 엄청나. 자, 요 상태로 이제 저희가 한번 설치를 해볼 텐데요. 요 통발은요, 보통 이제 다른 통발 같은 경우는 여기다 구멍이 송송 들어가지고 물이 흐르게끔 되거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 대나무 향기 그대로 해가지고 구멍을 뚫지 않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가 잠들고 있는 야심한 저녁입니다. 자, 저희가 일단은 물이 있는 개울가로 왔고요. 통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통발만 넣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고소한 식빵을 이번에도 미끼로 한번 넣어서 유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힘들겠는데. 빵을 이제 넣어가지고 일단 맛부터 봐야죠. 맛부터. 물고기가 좋아하는 맛이야. 이야! 이야! 이렇게 넣고 다시 뚜껑을 닫을게요. 과연 얼마나 잡힐지. 자, 미끼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옆에 튀어나온 부분도 깔끔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치하러 가보시죠. 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설치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이쯤에다가 한번 통로 쪽에다 한번 해볼게요. 이게 나무라서요, 여러분들 그냥 넣으면 뜨거든요. 그래서 돌로 위에다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 같은데? 위험한데? 저번에 한번 설치했다가 없어진 적이 있죠? 가져가 버려. 자, 여기는 갈견이도 서식하고 버들치도 서식하고요. 산메기도 있고요. 아주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자, 저희가 여기다 설치했고요. 여기가 이제 물고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큰 사이즈의 물고기가 들어가기에는 일단 통도 작고 입구도 작기 때문에 조그만한 물고기들이 그래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날이 밝으면은 다시 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 밝았습니다. 일단 하루가 지났고요. 저희가 설치한 통발, 와, 대나무 통발 한번 수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가 그때 밤에 왔을 때는 어떠서 잘 못 봤는데 여러분들 물고기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들.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대나무. 자, 꺼내 보겠습니다. 오,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심지어 심지어 한 명 들어갔어. 지금 한 마리 들어갔어. 자, 좋아. 어? 뭐야? 왜 없어? 왜 없어? 없어! 아까 들어갔는데 한 마리? 들어가고 그 빵도 없어. 어? 다 먹었네? 아까 들어가네. 그럼 어떻게 들어갔지? 잘 나가는 것 같다. 이게 원리가요, 여러분들, 통발의 원리가 이렇게 수평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일로 들어가더라도 나올 때는 나오기 어려워야 되는데 저희가 기울어져가지고 금방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나무 통발 실패! 자, 여러분들, 실패한 대나무 통발 보강을 했습니다. 이 주변에 틈이 그때 있었잖아요. 틈을 일단 최대한 저희가 메꿨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은 빠져나갈 곳은 없습니다. 그때 보면은 입구가 많이 한쪽으로 벽에 바닥에 붙어 있어서 요 들어온 친구들이 나가기 쉬웠는데 이번에는 딱 중앙에 저희가 입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고르르르르르르 안에 있던 떴다. 안돼! 안돼! 됐나요? 자, 똑같은 미끼 똑같은 위치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이번엔 제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번엔 안 잡힌다 그러면 여러분 대나무 통발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것이 왔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요. 저희가 어제 설치한 그 대나무 통발을 이제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자, 주변에 앞에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지금 안 보이고 있죠? 입구를 막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리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좁은 입구에서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얘 어떻게 들어간 거야? 갈견인데 성체급이죠, 성체급. 와, 큰 사이즈. 아니, 이 구멍이 어떻게 들어갔지? 어떻게 들어갔지? 진짜 내가 너무 고팠나 보다. 들어간 것도 신기한데? 와, 근데 어디로 들어간 거야? 너무 커요, 사이즈가. 아니, 이게 절대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 들어가기 전에는 홀쭉했는데 안에서 많이 먹어서 지금 살찐 건가? 빵을 맛있게 먹었네요. 자, 크기는 일단 에그박스 손가락 길이보다 훨씬 크고요. 요 친구 한 8cm 이상 돼 보입니다. 8에서 한 10cm 사이인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크고요. 이곳에 들어간 것도 굉장히 미스터리고요. 지난밤에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면서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 저희가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은 건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치, 손으로도 잡기 힘들고 거의 정수기 통발할 때 많이 잡혔는데. 자, 지금 이 친구가 아무래도 좁은 곳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색깔부터 너무 이쁘죠? 갈견이, 와, 갈견이 크면요 그 색이 조금 더 짙기 바랍니다. 자, 대나무로 만든 예전에 조상님들이 사용하셨다는 대나무 통발. 와, 두 번의 시도 끝에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혔는지는 정말 미스터리한데요. 작은 구멍도 이렇게 먹이를 차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다치지 말고 또 만나자. 안 가? 가기 싫은가 봐. 자, 다음번에는 어떤 통발을 만들어 볼지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대나무 통발 대성공! 안녕! 안녕!